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희숙님께서 오토바이 사진을 올려주셨길래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중에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고 그 중에 로드킹이라고 하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사진이 와서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선 오토바이 이야기나 몇 마디 하고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장을 참 잘하셨네요. 이분의 컨셉은 오토바이의 컨셉은 저기 사냥꾼 컨셉인 것 같아요. 사냥꾼 컨셉 이 요걸이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 여기도 총 같은 거를 메고 다닐 수도 있어요. 총 실제 총은 아니지만 이제 총처럼 보이는 총 자루 같은 거를 꽂고 다니면 사냥꾼이 되는 거죠. 그죠? 여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를 대변하는 상징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여성을 원합니다. 나는 여우 같은 여성을 원합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오토바이에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니 무슨 그게 그거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봤던데 영화배우 그 최민수입니까? 최민수신가? 그분도 오토바이에 총을 꽂고 장총을 꽂고 요꼬리를 달고 사냥꾼 패션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컨셉이죠. 어떻게 자신을 치장하느냐. 오토바이가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컨셉을 주장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기초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사진을 뭐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이분은 오토바이 치장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김희숙 님께서 찍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의 표정, 그폼 너무 멋있어요, 그죠? 자기 준비, 자기 컨셉 준비가 철저히 되신 분 같아요. 보십시오, 치장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신도 하시고 아주 멋쟁이시네요. 나이가 꽤 드신 분 같은데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분 같아요. 인생을 참 즐기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컨셉이 달라요. 저는 오토바이에 치장이 없고, 옷도 그냥 청바지에 안전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안전복 정도 입고, 신발은 야무진 부츠. 이제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부츠가 있거든요. 만약에 슬라이딩을 했을 때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신죠. 부츠 같은 걸. 신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덜렁덜렁 달고 다니지는 않고 그냥 간편하게 캐주얼한 차림에 청바지 정도의 캐주얼한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도 거의 그 치장을 안 해요. 치장하지 않는 것, 그제 페이스북 자체도 뭐 치장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들 맨날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기분이죠. 이분은 치장을 하시고 자기 컨셉을 분명히 하신 분 같아요. 이야. 이 헬멧은 이제 무전기가 달려있는 헬멧이죠. 요새 같으면은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무전기가 아니고 저도 달려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데 무전기보다는 이게 일상적으로 대화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무전기도 또 달려있어요. 무전기도 장거리 뛸 때는 또 무전기도 달기도 하고 꽤뭐 거리가 떨어져도 서로 통화가 되니까 무전기를 장치하기도 하고 해서 여행도 다닙니다. 저는 별로 혼자 많이 다녀요. 이분은, 이야, 정말 치장을 멋지게 하셨네요. 오토바이에 4496. 4496 번호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4496. 9410도 있어요. 9410. 이런 자기 번호도 있고 한데, 이분은. 로드킹에다가 멋있는 것을 치장하고 다니시고, 완전 뭐 카우보이 스타일이에요. 그죠? 오토바이는 일종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치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신 분 같아요. 꽤 오래 오토바이를 타시고 할 일을 타시면서 관심이 많으신 치장을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멋쟁이시네요. 우연히 이번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리, 여러분, 오토바이 타면, 저는 오토바이를, 할리 데이비슨이나 이런 오토바이는 특히, 달리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악기. 이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뭐 오토바이를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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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리까지 빨리 가기 위한 오토바이들은 일본제 오토바이들 많잖아요. 쌩! 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들. 할리는 그런 맛보다는 이제 한 7, 80km에서 자기 소리를 내면서, 그 둔중한 그 중저음의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그런 재미로 오토바이를 타죠. 뭐 각양각색의 취미가 있듯이 오토바이도 하나의 취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의 사진을 하나 볼까요? 김재희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6월 화요일 아침의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늘 아침이네요. 사진 찍을 때 내 기분도 사진을 통해 훤히 보시는 선생님과 작사 여러분께 오늘 아침 제가 감동받았던 빛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나눠줘야 하는데요. 본인이 느꼈던 빛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자, 그죠? 네,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사진 한 장 한 장의 영향력이 좋아야 되죠. 한 장 한 장의 완성도가 좋아야만 사람들이 보고, 아, 잘 찍었다. 뭔가 빛을 느낄 수 있겠어. 이런 걸 우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15장의 사진이기 때문에 15장이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 스릴 있는 영화는 처음부터까지 스릴이 계속 긴장과 이안이 있잖아요. 그죠? 또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의 영화를 보면 화사한 느낌의 전체적인 화면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슬픈 사랑 얘기를 보면 뭔가 침침하고 어두운 느낌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일관성에 있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 뭔가, 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사이로 보이는, 철망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따뜻한 햇살, 뜨거운 느낌 나죠, 이미. 별로 겨울 사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이 사진 참 좋네요, 느낌이. 햇살과 그게 또 구름이 갖고 있는 운동감 그리고 구름의 존재감 이런 게 드러나서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햇살의 느낌, 그죠? 강렬한 햇살의 느낌 이런 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조형물 밑에 있는 비사체를 찍으면 대개 다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조형물 밑에 있는 그림들은 다 그림이 잘 되거든요. 이분도 그걸 알고 있으나 봐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위의 사진들을 하고, 그죠? 저 넉장의 사진 하나, 둘, 셋, 넉장의 사진과 이 사진은 갑자기 달라졌어요. 소재가 달라진 거죠. 풍광에 등장하는 소재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딱 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사진으로 계속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no problem. 또 연결을 하셨어요. 이건 좀 다른 사진 같아요. 또 새가 등장하고. 아, 이건 또 다른 사진의 느낌인데, 이 사진은 참 좋네요. 사진 자체가 좋은데, 이건 무슨 사진이고 어떻게 찍혔을까요? 앞에 있는 사진과 또 다른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또 다른 사진이에요. 여기도 다시 구조물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휴지 청소하는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이 사진은 앞에 있는 16장의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느낌에만 너무 몰두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사진으로 갔으면 끝까지 이 사진의 유형을 유지를 하든지 중간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유형의 사진이 끼었으면 그거를 리드미컬하게 몇 장 넣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구조물 사진이 등장하든지 해야 되는데 새가 등장한다든지 그죠? 다른 또 구조물 밑에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든지 풍광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이 사진도 다른 사진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다른 사진이에요. 이 구조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그냥 계속 등장을 하든지 해야 써야 되는데
전체적인 한 7, 8장, 9장, 10장 정도는 그래도 두 파트의 사진으로 밸런스를 잡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맥이 빠지고 자신의 주장이 흐트러지는, 일관성이 없어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형태의 사진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지, 왜 이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되어야지 자기 사진의 편집이 가능해지고, 자기 사진의 편집이 가능해지면 전시장에 40장, 50장의 사진을 걸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친구가 20년도 전이고 꽤 오래전인데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전시를 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과 이제 20, 30대 그렸던 그림, 40대 그렸던 그림, 50대 그렸던 그림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 개인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 유고전 하냐? 뭐 너 죽기 전에 하는 유고전 지금 전시하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고전이죠. 이 사람, 이 작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품의 변화도를 보는 전시잖아요. 지금 한창 작업하고 있는 인간이 작품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유고전 해서 되겠니? 하나의 주제로 가서 묶어야지.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꼭 사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재희 님도 그런 데 대한 좀 자기 반성, 또, 일관성, 그리고 뚝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처음에, 초창기 사진은 좋아요. 이 사진 참 특이하고 좋네요. 사진 참 특이하고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사진이, 어떻게 찍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느낌의 사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대한극장 뒤에 있는,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이라는 갤러리에서 저와 함께 사진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6개월 차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지금 숙소로 돌아와서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숙제를 마친 듯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홀가분하고 몸도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에 관계되는 일이 궁금하시거나 함께 출사를 다니고 싶거나 또 사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청강을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바로 밑에,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밑에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다들 연락 주시거든요. 저희들이 다 협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락이 되도록,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을 답할 수 있도록 사진에 대한 얘기를, 담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고 싶거나 함께 출사를 가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희가 어디 가자 그러면 함께 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뭐 전부 다 N분의 1이에요. 회비를 특별히 받는 건 아니고 N분의 1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0일 날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지리산 구례하엄사 절 입구에 있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그 펜션이 있어요. 그 펜션에 제가 20일 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오시면 함께 저녁 식사 하시고 사진 담론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거를 저희 안내장을 보내지 않고 오픈 카카오 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은 멤버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많이 참여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